안녕하십니까, 도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지만, 죄송합니다. 굳이 죄송할 걸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광고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온 거 정도? 아유, 요즘 뭐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썸네일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얘 촉이 엄청 좋아,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의 내용,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뭐 옛날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포켓몬고나 배틀그라운드를 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은 테크 관련 콘텐츠로 제 채널을 꾸미고 있죠.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포켓몬고나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뭐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만뷰 정도,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초반에 되게 잘 나오긴 했지만, 점점 하향세로 내려갈수록 제 채널의 콘텐츠 조회수도 똑같이 하락세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유지 하려면은 게임으로는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쯤부터 본격적인 테크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4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좋아해 주셨고, 최근까지 올린 영상들 역시 굉장히 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상을 잘 만든 제목도 있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로만 얘기하면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 책상에 올려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소니의 USB Type-C 케이블 7개와 MSI 용용이 세트입니다. 제 앞에는 이렇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용용이 세트 같은 경우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깬지나는 피규어도 있고요. 뭐 인형, 브릭, 그리고 또 조그만 인형이 2개 있고요. 그리고 완전 귀여운 피규어까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래픽카드 들고 있어요. 물론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판다고 하면 이거 가격적으로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자, 이걸 다 묶어서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은 이 정도면 됐고요. 두 번째. 자, 어디서 많이 본 데스크탑 아닌가요? 제가 중고를 모아서 조립을 했던 컴퓨터죠. 자,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사양을 얘기하자면 i5 4세대 그리고 1060 3GB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요즘 게임들을 해도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29만 9천원짜리 컴퓨터 구독자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조립했었던 43만원짜리 새 제품을 활용한 컴퓨터입니다. 뭐 간단하게 사양을 얘기하면 AMD의 2400G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내장 그래픽을 보유하고 있죠. 이건 역시 구독자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구독이 안 되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받을 상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적었는데 이메일이 없거나, 중복으로 댓글을 쓴다거나, 아무거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쓴다거나, 그리고 파이팅이란 댓글이 없으면 뽑혀도 제가 제외시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첨은 굉장히 공정한 프로그램인 포트블을 통해서 진행하고,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뽑았는지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굉장히 공정하게 추첨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만 남았네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정말 구독자 한분한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항상 재밌게, 하지만 공정하게, 치우침이 없이 제작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거나 불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영상에 내비칠 수 있어요. 하지만 리뷰 컨텐츠를 하는 이상 제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지 보는 여러분들도 아, 도레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도레는 이렇게 경험했구나. 가감없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 그리고 객관성에 있어서는 항상 신경 쓰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는 더욱 다양한 장비와 더 재미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거기서 얻는 재미와 이렇게 소소한 이벤트까지 누릴 수 있는 삼위일체의 도레 채널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시 한번 제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 그리고 유익한 광고들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꼭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돈더 많이 벌면은 더 좋은 걸로 갑시다.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걸로 가야지. 응?